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의 온인주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죠. 네, 각종 당근으로 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바로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뭐 세제 혜택이 시세차익보다 더 크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 참 꼼꼼히 잘 따지시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옆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 고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셈법 더 복잡해지고 머리를 더 써야 승산 있는 부동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골치가 점점 아파오는데요. 오늘은 그 짐을 이분께 덜어보자고요.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한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번호는 02-2077-6357번이고 아끼지 말고 마구마구 연락주세요. 그럼 미리 문의 주신 사연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부터 해결해보죠. 인천시 서구 마전동 강압풍림 아이온 2차 33평형을 월세 75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생각 중인데 언제가 좋을까요? 검단 신도시 내에 있는 마전동입니다. 근처에 완정역이 얼마 전에 개통을 했고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로 보이는데요. 한번 끊고 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예, 바로 옆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죠. 일단 뭐 너무 세밀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큰 지역의 특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단 신도시가 가장 크게 눈에 띄고 있는 상태이죠. 이 검단 신도시에요. 2023년까지가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이 대략 한 7만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이죠. 물론 2023년까지 뭐 순차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들어오겠습니다만 이 수치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한 해 인천 전체에 잡혀있는 입주 물량이 2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의 7만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을 뭐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랑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경기도 전체 내년도 뭐 입주 물량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16만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 전체 16만에 비해서 이 검단 신도시 하나에 잡혀있는 향후의 입주 물량 7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의를 주신 그 아파트의 그 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33평 대략 한 뭐 매매 가격이 1억 후반대 정도 나가고 있을 거고요. 아마 시세가 큰 변동 없이 계속 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뭐 월세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뭐 매달 어느 정도 현금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대략은 뭐 수익률 3-4%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수익률을 뭐 얻기 위해서 이 마전동이라는 지역에 계속해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가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세 차익의 관점에서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매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근데 아마 매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향후 검단 신도시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잡히는 이 문제가 뭐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조금만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뭐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란 거죠. 그래서 매매가 매도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뭐 방송에서 이게 잘 안 팔리는 물건을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지 이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방송 종료 후에 추가적으로 뭐 문의를 주시면 그런 팁 같은 것도 다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투자 관점에서 지금 매도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 크게 보시면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 폭탄 때문에요. 투자 목적 생각을 하고 계시면 슬슬 좀 매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진행되는 동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네, 파주에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네, 월드 메리디앙 타운하우스.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아, 그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게 팔아야 되는지, 갖고 보유해서 가지고 가도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와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앞에 네. 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 문발동에 있는 월드 메르디안 네. 말씀하시는 타운하우스, 거죠? 타운하우스. 네. 예, 타운하우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갖고 계신 상태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네 거주하고 있어요. 예, 언제 매수를 하셨죠? 몇 년 전?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매수 가격이 얼마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 그거 3억 5천인가 준 것 같아요. 3억 중반에 매수를 하셨고 네.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셨던가요? 지금은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세가 꽤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게 파주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을 포함해서 주변에 네. 뭐 몇몇 꽤 많은 타운하우스 단지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대 네. 후반에 이 네. 파주라는 지역 그리고 파주뿐만 아니라 신도시 택지지구 내에 꽤 많은 타운하우스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좀 높았죠. 그때의 네, 시점에서 봤을 때 예, 네. 분양가가 높았는데 그래서 가격도 네.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네.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동산 경기 상승과 맞물려서 타운하우스도 가격이 꽤 잘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주 지역에요. 월드 네. 메리디안 같은 타운하우스 말고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들어오실 때 아파트 말고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셨던가요? 일단은 그 앞에 예. 타운하우스에서 자기만의 그 정원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층수가 높지 않고 예. 그 타운하우스가 그 파주에서는 아마 그 시설이 제일 잘 돼 있대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를 택했거든요. 그리고 예. 직장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직장이 가까이에 그 직장을 네. 두고 계신가요? 어디? 네. 이제 좀 여쭤봐도 롯데에 될까요? 롯데에 근무했어요. 아, 이 출판문화산업단지 쪽에 그 롯데 네네. 아울렛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타운하우스를 네. 선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땅과 가깝게 생활할 수 네. 있다라는 것. 그렇죠. 몇 층에 살고 계시죠, 네. 지금? 저는 지금 1층이요. 아, 1층이요. 내 그 네. 1층 앞에 정원을 좀 내 정원처럼 뭐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어느 정도?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보통의 네. 그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사실 1층이 뭐 선호되는 층은 아닙니다만 타운하우스의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1층이 정원을 뭐 네. 공용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원을 좀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점 때문에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 이러한 수요가 사실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고층의 아파트보다 내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경우에 타운하우스가 네.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갖고 계신 타운하우스의 그 대지 지분이 땅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48평인데요. 예. 대지 지분은 42평이더라고요. 예. 아마 그 당시에 뭐 2000년대 후반에 지어진 타운하우스들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일종 일반 네. 주거지에 지은 타운하우스들이 전용 면적하고 내 대지 지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일 텐데요. 그러면 네. 꽤 많은 상당한 이 땅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향후에 이 월드 메리디앙이 가격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려면은 네. 주변의 토지 시세가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1차적인 답이 나오는 것이겠죠. 네네. 이 문발동의 인근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이 롯데아울렛 직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상업시설도 계속 들어오는 편이고요. 또 북단에도 네. 문발산업단지가 또 자리 잡고 있죠. 굉장히 많은 업무시설들이 꽤 큰 규모의 업무시설들이 가깝게 있어서 지하철역하고는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지근접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가끔씩 이 파주 해일이 마을 다녀오곤 합니다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네. 유입되는 유동 인구들 그러니까 파주가 어느 정도는 관광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도 꽤 많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요 지역의 토지 시세는 급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이 상승을 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 판단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40평 이상의 이 땅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월드 메리디안 같은 경우에 이 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처럼 일반 그 서울의 아파트처럼 몇 년 사이에 몇 억이 뛰어버리고 이런 급등은 아닐지라도 좀 안정적인 네. 맛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땅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의 특징이 아주 빠르게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경기가 네. 하락하는 시점에서 또 급락도 안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주 대상의 부동산으로서 안정적인 맛이 있다라는 거,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주변의 아파트하고의 그 가격 비교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신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그 일대에서 가장 좀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보시는 게 나을 텐데 네. 운정신도시에 내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는 새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센트럴 프루지와 같은 새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 30평대 중반의 분양 가격이 한 3억 5, 6천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네네. 대략 환산을 해보시면은 평당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네. 네. 평당 1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 네. 갖고 계시는 월드 메리디안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800만 원대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당 네. 가격 자체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또 이 아파트들이 갖고 있지 못한 40평의 넓은 땅을 갖고 있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땅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파트와의 네.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한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가뜩이나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뭐 네. 근시일 내에 매도하는 거는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오래 보유하고 네. 가셔도 되겠고. 네. 딱 하나 뭐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 살고 계신 월드 메르디앙의 형태가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형태이죠. 네, 네. 그러니까 4층짜리. 예, 네, 4층짜리인데 예. 아주 그 저는 고층을 싫어해서 예, 그걸 예. 샀는데요. 사는 예. 데는 안에 체육 시설도 있고 골프 예. 칠 수 있는 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예,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타운하우스의 유형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고 완벽하게 이제 단독주택과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타운하우스들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네. 헤르만하우스 단지가 있죠. 예, 예. 예, 헤르만하우스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단독주택에 가까운 형태인데. 그러니까 상품성으로 따지자면 이 단독주택에 가까울수록 상품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네. 약간 아쉽습니다만 또 뭐 그만큼 넓은 땅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네. 내가 거주하면서 뭐 상당 기간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네. 이렇게 보유하고 가셔도 좋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개인 단독주택 같은 그런 집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네. 보유하고 가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본부장님이 동네 주민처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네. 괜찮았나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해 잘 마무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많은 분들 궁금증 주셔서 빠르게 짚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볼게요.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43평형을 분양해 받았습니다. 미래가치 어떤가요? 재건축 단지죠. 대규모로 개발이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크실 것 같은데 인프라라든지 개발 호재라든지 체크 좀 해주시죠. 예,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 사가정역에 꽤 가까이 있고요. 면목 3구역, 면목 3구역을 재건축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요즘 신규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뭐 그 영향을 받았던 아파트 단지이긴 합니다만 제가 가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43평형이 7억 한 3, 4천 정도의 분양이 됐을 겁니다. 분양가가 좀 높다라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확실히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43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과 뭐 잘 어울리는 평형대는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약간은 좀 잘못 생각을 판단을 하시는 게 전체 단지 중에 대형 평형대가 적다면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잘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대형 평형은 주변에 대형이 많이 몰려 있는 곳. 그러니까 투자가 됐던 실거주가 됐건 대형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만큼의 경제력을 많이 지니고 계신 분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지역과 43평형은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희소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대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뭐 전세가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형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이라면 지금 어차피 분양권 전매가 안 될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입주 이후에 길게 갖고 가지 마시고
전세를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놓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파크의 43평형에 내 돈을 많이 집어넣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 투자 자금 최소화하면서 전세로 일단 놨다가 단기간에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투자 방향을 돌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역 특성 그리고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측면에서 미래 전망 흐림 정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세 놓는 방법까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용산구 이태원동 청아파트 34평형 거주 목적으로 매수 괜찮을까요? 82년도 입주해서 나이가 꽤 있습니다. 지하철도 이태원에서 걸어서 거리가 좀 돼 보이는데 실거주 목적입니다. 괜찮을까요? 예, 청아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 실거주 목적도 강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재건축까지 바라보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 청아 아파트를 포함해서요. 이태원역 그리고 용산구청 요 사이에 있는 요 지역에는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해서 물건을 잘 내놓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죠. 따라서 청아파트를 내가 좀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전략이 먹히지 않을 지역이라는 것이죠. 지금 조합 설립 추진이 단계이고요. 뭐 34평형이라면 10억 초반에 거래가 될 텐데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이고 가격 비교를 해드리자면 바로 강 건너 반포지구에 30평대 중반이 벌써 새 아파트가 뭐 20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가격 격차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가격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분당선 연장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신사역까지 1차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2차 사업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가격 격차 상당히 좁힐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고 매수 시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량 자체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매수 탐색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시청자 고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두산 위브 트레지움 1차 32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부천의 중심이죠. 부천시청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 풍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도 시점 찾으시네요. 도와주세요. 예, 이 지역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천이란 지역 전체가요. 이 부천시청역의 상단 쪽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거의 매매가 목점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새 아파트 공급이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 문의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브 트레지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넘어서 만들어진 이 지역에서는 거의 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천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 없겠고요. 상당 기간 보유하고 가셔도 충분한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기를 끌고 갈 만한 인기쟁이라고 합니다. 매도하시지 마시고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민은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세미나 기회도 챙겨보시죠. 네, 주용남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인시를 전망하고 동백역 단독주택단지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대역 1번 출구 강의장으로 향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02-785-1879 전화 주시고 체크해보시죠. 지금까지 마레스 컴퍼니 주용남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